안녕하세요. 윤쌤 다락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정도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올 여름은 엄청 덥다고 하네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역시 종이 크기는 스케치북 절반 사이즈 도화지입니다. 흰색 도화지. 자, 화홍 3호 평붓으로 먼저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물은 셀프, 그리고 다음 장은 즐거운 책읽기란 주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편하게 살짝 돌렸습니다. 자, 물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눌러서 좀 글씨가 재밌게 써지면 좋겠어요. 물, 그리고 좀 두꺼운 쪽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한번 좀 두껍게 만들어 볼게요. 이쪽하고 이쪽. 그리고 이쪽, 뒤쪽은 굳이 두껍게 하지 않아도 되고, 앞쪽만 좀 두껍게. 그러면 글씨가 훨씬 더 재밌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다듬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물자는 계속 이 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께감이 있어야 되니까 앞쪽은 좀 두껍게 해주시고 뒤쪽은 조금만 더 가늘게 똑같은 크기보다는 여기도 살짝 두께감 있게 두껍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리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물이기 때문에 물자를 좀 크게 제가 쓰고 있습니다. 물. 자, 물자 드라이기로 얼른 색을 말렸습니다. 그 다음에 은자는 역시 3호로 노란색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은자는 조금 작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작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요즘 저는 물도 몹시 좋지만 몸에 식초를 몇 방울 떨쳐서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래요. 관절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고, 피부병에도 좋고, 안 좋은 게 없어요. 식초가. 여러분도 한번 식초의 효능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물에다 식초를 몇 방울 떨쳐서 먹으니까, 컨디션도 좋고,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피부도 좋아진 것 같고. 식초는 버릴 게 없다고 해요. 일반 식초 말고 물에 이제 우리가 그 물에 타서 먹을 식초는 천연 발효 식초를 넣어서 먹는 게 좋다고 하네요. 인터넷에서 보면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은자가 너무 내려왔어요. 실은 좀 올려야지 아래 셀프라고 쓸 건데 셀자가 지금 자리가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해요. 자, 연한 보라색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서. 어떻게 이렇게 써볼까요? 이런 셀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붓자가 자리가 부족할 것 같기도 해요. 다 쓰고 나서 제가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쓰셨다면 이제 두께를 좀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두껍게. 칠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모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자는 너무 크지 않게 써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그냥 겹쳐 볼까요? 여기 공간이 좀 확보가 돼야 될것 같아서요. 겹쳐도 예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공간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서 검정색 명암으로도 살릴 거니까요. 이제 이렇게 여기 앞쪽은 좀더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려 주셔야 돼요. 이게 겹치니까 색이 밝게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도 위쪽은 좀 두껍고 아래쪽은 가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앞쪽은 좀 두껍게 뒤쪽은 가늘게. 제가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으로 쓴 글씨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살짝 연필로 스케치를 컵을 해놨어요. 네임펜으로 한번 둘러볼까요? 자,
이렇게 네임펜으로 바로 그리셔도 상관이 없는데, 자신이 없다면 스케치를 하셔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기 뜻대로 안 그려줄 수도 있어요. 연필로 살짝 밑그림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손잡이도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뭔가 컵에 광채가. 그리고 여기 물도 좀 담겨 있으면 좋겠군요. 맞나? 이게 위쪽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렇게 물방울도 좀 그려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좀 허전하다면, 약간 그별 같은 별 모양을 하나 그리셔서 이렇게 꾸며주시면 훨씬 분위기가 나아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방향이 바뀌어서 제가 흰색 포스터 물감을 칠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선을 다시 그려줬습니다. 잘 보이시진 않죠? 자, 이제 다 됐다면 명암을 넣어줄 차례예요. 자, 네임펜으로 글자 테두리를 모두 이렇게 둘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임펜으로 테두리를 두른 모습입니다. 푸자가 좀 뒤로 갔으면 더 좋았겠어요. 겹치니까 조금, 좀 거슬리는데요. 색연필로 제가 컵은 미리 한번 칠해봤습니다. 자, 더 두꺼운 척으로, 둥근 척으로, 이제 더 두껍게 해줘야 입체감 있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안을 메꾸지 않고 이렇게 비워둬서, 이 테두리 쪽만 이렇게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제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를 이렇게 메꿔주시는 거예요. 테두리를 먼저 두르고 나서 천천히. 너무 급한 마음으로 하면 또 예쁘게 칠해지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자,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자, 안에 하이라이트를 살짝 넣어주면 좋은데, 물이니까 약간 도트 점으로 이렇게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붓끝입니다. 붓끝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을 도트라고 하죠, 도트. 물방울 표시가 왠지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번 제가 모두 칠해볼까요? 자, 깔끔하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여기 빈 여백이 있어서 더 꾸며줄 수도 있는데, 좀 깔끔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기본 명암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캡처를 하셔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엔 즐거운 책읽기인데, 물감 글씨로 쓰기에는 글씨가 어렵고 또 예쁘게 잘 나오지 않은 글씨체여서 제가 연필로 미리 스케치를 해놨어요. 자, 스케치한 것을 한번 따라서 둥근 척 펜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좀 이렇게 두께감 있게 제가 한번 스케치를 해봤어요. 자, 보이신가요? 책읽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꼭 물감 글씨가 아니어도 연필로 스케치를 해서 또 색칠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 물감으로 색칠하지 않고 또 색연필로 색칠해도 예쁘거든요. 약간 겹쳐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책을 읽다 보면 책 속에도 컬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색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어떤 책은 따뜻한 색 같고 또 어떤 책은 화려한 색 같기도 하고 또 차가운 색의 책도 있고 또알수 없는 색의 책도 있고 어두운 색 책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00가지 정도의 100가지 훨씬 없는 정도의 컬러를 가진 책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즐거운이라고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바로 즐거운이라고 쓰기보다는 동그라미를 해주고 써보겠습니다. 자, 글자는 두꺼운 둥근 쪽으로 했고요. 이렇게
가벼운 가는 그림들은 이런 그냥 네임펜으로 그려줬습니다. 자, 물감으로 하지 않고 이번에는 색연필로 한번 칠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책자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은 주황색이고, 자, 이건 노란색 색연필입니다. 그냥 한 색으로 다 해도 되는데 약간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쪽은 주황색으로. 갑자기 목이 잠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칠해 주시는 거예요. 이쪽은 좀더 진하게, 진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좀 진한 빨강색으로 이쪽을 한번 더 입혀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은 노란색으로. 한색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전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 글씨 못지않게 또 색이 나쁘지 않죠? 화려하죠? 여기 즐거운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꺼운, 둥근 척으로 즐거운. 물감이라, 잘안 써줄 수도 있는데. 자, 여기 포인트, 하나씩 점을 찍어줘서 좀더 신나게 보이도록 글씨가 꾸며주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간단한 그림들도 역시 색연필로 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하트는 간단하지만 또 색연필이 싫다 하시면 이런 붓펜, 쿠레타케 붓펜입니다. 붓펜이나 아니면 사인펜도 괜찮아요. 사인펜도 이쁘더라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칠할 수 있어요. 이제 붓펜으로 한번 또 여기 색연필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그 색연필로 칠했고요. 약간 그림자를 수채화 물감으로 했어요. 붓은 다이소에 갔더니 이런 물펜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냥 물을 묻혀서 수채화 물감 살짝 묻혀서 연하게 칠했습니다. 포스터 물감을 칠하면 너무 진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나쁘지 않죠? 예쁘죠? 자, 그 다음에 물은 셀프.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은 파스텔을 배경으로 꾸미지 않고 깔끔하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또 다음에 다른 또 즐거운 주제를 찾아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